버스도 안 들어가요, 버스도. 보다 높으면 지금처럼 장마 시즌에 여름만 되면 이런 차가 꼭 들어와요. 물이 쪽 빨아 들어가면서 엔진 사망으로 최종 진단을.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동석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BMW 740 2012년식 후기형 모델이고요, 3000cc 터보 모델이에요. 요즘에 비가 진짜 많이 오죠. 비가 많이 와서 보통 물구덩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구덩이를 지나가다가 시동이 꺼졌대요. 지금 저희 가게에 시동이 안 걸려서 견인돼서 입고가 되었고요. 다른 데에서 플러그 안에 있는 물기를 빼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입고 당시에 지금 에어필터를 빼보니까 에어필터가 지금 이제 다 말랐는데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 에어필터가 젖어 있었다는 거는 에어필터를 통해서 엔진까지 물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에어덕트가 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정도쯤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 중에 물구덩이를 심하게 확 밟고 가면 엔진에 빨아들이는 힘으로 인해서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요. 추측할 수 있는 고장 증상들은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서 커넥팅 로드의 휨, 크랭크샤프트의 휨, 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고, 이 차량은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터보에도 물이 들어가고 다시 엔진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터보 차저의 고장,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종 센서류, 엔진의 흡기라인 쪽에 있는 센서류들은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장 날 수도 있죠. 배기 쪽으로 넘어가는 물들이 총매 쪽까지 손상을 입히고 산소 센서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지, 만약에 시동 그 문제를 해결해서 시동이 걸리면 엔진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안 걸릴 수도 있고요. 안 걸리면 엔진 내려야 되고, 제가 플러그를 한번 빼고 확인을 좀 해볼게요. 헐, 여기에도 물이 있네. 이게 어떻게 여기에 물이 들어갔지? 아, 오일에 흘러 들어갔구나. 피스톤으로 해서 흘러 들어가서 오일에 섞여 있는 게 수증기로 변형돼서 이렇게 됐나 보다. 야, 이게 습기가 되게 많네. 플러그랑 한번 빼서 지금 쇠로 치면 어때? 안 쳐봤어. 안 쳐봤어? 다른 데서 1차 진단 받고 온 게 스타트 모터 나갔다 그래서 이것만 청소하고 자기네가 여기 있는 물만 제거를 하고 시동 걸었는데 안 걸어가지고 스타트 모터가 나갔다고 해서 스타트 모터만 갈았대요. 플러그는 안 뺐었고? 뭐 자기네 말로는 물 제거 다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겠어요. 제로를 한번 쳐보자고 어떤지. 감사합니다. 물 들어갔나 본데. 일단은 다른 업소에 일단 한번 들어갔다 나온 차량이라 어디까지 점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물이 한번 살짝 흘러 들어간 흔적은 있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거 시간이 좀 지나서 마른 상태라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진단해 볼 수 있는 게 이 에어필터. 에어필터가 젖어 있다, 흠뻑 젖어 있다 그러면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 세로가 안 돌잖아요. 쉥 하면서 안 돌잖아요. 세르모다가 고장난 거라고 보이지 않고 이 실린더 내부에 물이 차 있으면 액체는 압축이 되지 않아요. 스카리 형이 저희한테 얘기했죠. 누구? 스카리요? 스카리 형. 파스칼 형. 파스칼 형. 액체는 압축이 되지 않는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시스템도 만들고 뭐 유압 계통으로 작동하는 모든 기계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피스톤이 올라오면서 물이 차 있으면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엔진이 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물로 인해서 실린더가 녹이 나겠죠. 일단은 빼서 이 안에 물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물이 있다면 물을 빼고 물이 없다고 하면 그 안에 일단 내시경을 한번 넣어보는 게 하나의 진단 방법일 것 같아요. 야, 오늘 습하다. 에어컨을 켰는데도 계속 덥네. 요즘에 왜 이렇게 땀이 나냐. 오, 시원해. 와, 씨. 2만원짜리 선풍기 2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와, 씨. 이거 쓰잖아, 이거. 응? 연장이 있어? 네. 아, 그래? 응? 숯검둥이야? 물이 들어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이 물이 밑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 여기 물이 있었네. 그렇지? 흘렀던 흔적이 있어. 배기 쪽은 물자국이 없는데 흡기 쪽으로 타고 내려온 물자국이 있어. 여기
여기 90짜리 물자국 있어. 놀랐네요. 여기 있고 여기도 물자국이야. 이거 물이 타고 내려왔네. 여기 상처도 있네. 그렇지만 약간 상처 있고 여기 스크래치가 있네. 여기 어우씨, 이거 스크래치가 많은데. 현재 봤을 때는 안에 물은 좀 말랐어요. 지금 이게 견인되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나가지고 말라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플러그를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면 엔진이 회전을 해야 돼요. 다시. 야, 이거 엔진 붙은 거 아니야, 이거? 엔진이 안 도네? 엔진이 안 돌아. 됐어. 플러그를 빼놓으면 압축이 안 걸리기 때문에 엔진은 회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엔진 자체가 회전을 안 해요. 일단 안에 한번 좀 봅시다. 여기 봐봐. 여기 쇠가루가 있어. 뭐 흘러 들어가네. 지금 은빛 가루가 이렇게 보이잖아. 엔진이 죽은 것 같은데. 물이 나오네. 야, 이 물기 봐. 여기 봐. 물 잡히지, 이거. 물방울이 있고, 쇳가루가 있고. 물방울이 많네. 이거 오히려 물이 엄청 좋겠네. 쇳가루가. 필러캠만 딱 열어보고 촬영하신다 그랬지. 아예 손 안 댔습니다. 쇳가루가 많이 나와. 전에서 세루가 안 도니까 세루가 나갔다고 판단을 하고. 어차피 실린더에 혹시 물이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올라오다가 멈춰버리니까. 뭐 간단하게는 플렉스 플레이트만 손상하고 세로만 손상하는데 저 콘로드 같은 게 휘어진 경우가 워낙 많아서. 콘로드가 휘지 대부분이. 대부분 콘로드가 휘고 이거 쇳가루 계속 나오는데 뭐. 엄청 나오네. 엔진이 지금 안 돌아 아예. 지금 잠깐 웅 하다가 말았어. 이거 반짝반짝 거리네. 여기 떨어지는 방울 보면. 금가루처럼 이렇게 좀. 물이 들어가면서 크랭크샤프트의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활 부족으로 인해서 손상이 됐고, 엔진도 엔진인데 엔진은 당연히 뭐 손상이 갔으니까 교환이나 또는 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어디를 통해서 들어갔냐면 흡기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흡기는 터보 차저가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터보 차저 내부도 멀쩡할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메탈 베어링 가루가 터보를 윤활하기 위해서 돌아버리면 터보의 베어링 자체도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는 라인에 물이 들어가면서 사실 베어링 자체도 부식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짧은 시간 안에. 현재 상태로서는 크랭크샤프트에 손상을 입었다고 봐야 되고 터보 차저까지 같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물이 이게 되게 많이 들어왔던 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행을 하면서 아마 엔진 안으로 들어가고 나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손상될 수 있는 게 커넥팅 로드에 휘임이 발생될 수 있고, 배기로 넘어가면서 수증기, 과도한 수증기나 물기가 넘어가면서 촉매라든지 뒤쪽에 있는 산소 센서까지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침수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장과는 좀 다른 상황으로 처리가 되고, 자동차의 일반적인 사고의 범주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엔진을 뜯게 되면 영상을 한 번 더 찍어 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물이 들어가는 경우에 크랭크샤프트의 손상은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사실. 보통의 경우는 커넥팅 로드의 손상과 크랭크샤프트의 휘임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휘임이 아니라 메탈 베어링의 손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되게 많이 섞여가지고 아마 윤활이 전혀 안 됐었을 것 같아요. 엔진 사망으로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다. 야, 이거 원래 메탈 베어링에 손상이 없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메탈까지 손상을 입었냐. 어떻게. 아이씨, 터보, 메탈, 컨로드, 이거 뭐 전반적으로 엔진 전체가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네. 아, 지금 비가 진짜 많이 오는 계절이라 물이 좀 고였다. 자신 있게 넘어갈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발목보다 높다. 바이크 부츠? 한 요 정도까지 오잖아요, 바이크 부츠. 요거보다 높다, 물이.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승용차가 엔진이 여기 있다고, 흡기가 여기 있다고 물이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라인이 요 정도쯤에 있어요. 사실은 지상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가까운데 요 정도면 높잖아요. 한 요만큼 되죠?
앞차가 훅 지나가면 물이 확 빠졌다가 다시 몰리면서 여기에 흡기 쪽으로 물이 훅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 빨아버리거든요, 실제로 엔진에서는.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쪽 빨아들어가면서 에어필터가 적고 아주 많이 들어가면 차라리 한 번에 그냥 시동이 딱 꺼져버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어필터만 적셔놓고 운행이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어필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엔진 안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라고 하면 순간적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것이 뭐 1년, 2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긴 시간 동안 물이 들어가면서 손상을 입힌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발목보다 높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버스도 안 들어가요, 버스도. 발목보다 높으면. 근데 승용차는 절대 들어가지면 안 돼요. 지금처럼 장마 시즌에 여름만 되면 이런 차가 꼭 들어와요. 조심하셔야 돼요. 막 폭우 쏟아질 때 절대 물웅덩이에 들어가지 마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